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공신경망,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중에 인공신경망, 그리고 5차 역전파법, 그리고 MNIST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그 교재와 그리고 또 보조 교재, 그리고 실습실 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요 그림이 보여주는 내용은 우리가 그 인공신경망에서 그 머신러닝의 그 알고리즘의 핵심인 5차 역전파법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신경망이 5차 역전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인식한 그런 이미지로부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를 이제 인공신경망이 분석해서 아웃풋으로 내주는 과정, 그 코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예습을 하도록 하죠. 먼저 인공신경망에서 신경망이 무엇인지,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이제 뉴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 그 모델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작동 원리를 이해합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 예를 들어 바늘로 살을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면, 처음에 바늘이 닿았을 때는 뭐 별로 뭐 반응이 없다가 점점 이제 힘을 주면 그게 좀 이상하다, 아프다, 아야 하고 반응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입력된 신호에 가중치를 주어서 그 가중치가 얼마를 넘어서면, 그러면 반응을 이제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델링을 하면 X가 들어오면 X에 W를 해서 요 편향, 약간 편향까지 반영해서 아웃풋이 Y equal WX plus B로 나타나는 게 이해할 수 있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Y equal AX plus B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개의 입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AX1 plus BX2 plus C가 Y가 되고, 세 개 변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입력이 네 가지고 출력이 네 가지라면, 요 바이오스는 빼놓고 요 부분만 집중해서 본다면, X1, X2, X3, X4가 들어가서 Y1, Y2가 나온다는 소리는, 이게 이 벡터가 들어가서 이 벡터가 나온다는 것은 이 선형 변환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에 대응하는 행렬, 2x4 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Y equal A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통계학이나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X1, X2, X4가 들어가면 4x2 행렬이 곱해져서 Y1, Y2가 나온다 해서, 요거에 트랜스포즈, 즉 X 트랜스포즈가 들어가면 A 트랜스포즈 equal Y 트랜스포즈가 나온다, 이렇게 주로 사용하시는데요. 자극을 주었을 때 움직이게 되는, 처음에 자극이 적을 때는 별로 움직이지 않다가, 그러면서 어느 선을 넘으면 딱 반응을 보이는 이런 그 스텝 펑션 또는 헤비사이드 펑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이 도함수가 존재하는 이거의 근사한 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의 예가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시그모이드 펑션과 헤비사이드 펑션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장점은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느 자극을 넘어서면 그러면 1로 변하고 그 전엔 다 0이 되는 것과, f' of x가 바로 f of x 곱하기 1 f x라서 실제로 도함수를 구할 때 미분을 하지 않고 그냥 값을 대체하는 걸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도함수를 구해서 보면 바로 원래 우변과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런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그 이런 그 활성 함수의 예로 시그모이드 함수 외에도 렐루 펑션이라든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 뉴런은 입력 데이터들을 이제 이렇게 다양한 엑사이드로 들어가서 거기에 바이오스를 곱해서 그래서 그것도 1차 결합을 만들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활성화 함수에 집어넣으면 결과 값이 이제 Y로 나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의 모델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Y 나오는 이 과정이 이게 이게 이제 제대로 되게끔 요 WI들, 요 행렬, 요 활성화 함수, 즉 WI들로, IJ들로 이루어진 요 함수, 요를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 과정을 훈련이라고 하고 그것이 하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요 함수를 요 WIJ들을 찾아내는 게 인공신경망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개 레이어를 거치게 되고 그게 히든 레이어가 되고 이걸 더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 되는 게 됩니다. 그 딥러닝에서 그 WIJ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훈련시켜서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5차 역전파법이고요. 5차 역전파법은 결국 우리가 원래 정답하고 우리 답하고의 차이, 에러가 가장 작게 만들면 되는데 그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이 경사 하강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사 하강법은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으니까 이게 러닝 레이트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 에러를 최소화시키냐면은 이 에러를 계산해 보면 이게 두 개 xi yi가 두 개 있을 때는 에러가 이렇게 되죠. 그 에러를 이제 오차의 제곱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오차의 제곱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에러가 나오면 그러면 에러를 반영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보내서 이제 WIJ를 좀 고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보내서 또 에러가 나면 또 고쳐주고 하는 식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에러를 계산해 보면 오차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여기서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되죠.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면 WIJ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도함수가 필요하면 하니까 이제 편도함수 개념을 쓰게 되고 편도함수를 구해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이제 찾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5차 역전파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5차 역전파법을 적용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죠. 컴퓨터니까 그 과정을 될 때까지 에러가 최소 작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과정을 하면서 WIJ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서 찾아냅니다. 그게 이제 그 과정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물을 주는 이 과정이 바로 이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차 접법이 딥러닝 즉 머신러닝의 기본 알고리즘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쓰기 위해서 파셜 데리버티브가 필요했고 이 파셜 데리버티브를 이용해서 이제 이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구동시키면서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이 과정이 필요했고 이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앞에 우리가 선형대수학을 배운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실습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이제 학습할 것이고요. 자, 실습을 마치고 실제 이제 인공신경망 이제 학습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인공신경망 아까 예습에서 봤듯이 인공신경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신경망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수천억 개 이상의 뉴런이 이렇게 있는 이것을 모델링한 것이 이제 우리 인공신경 이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활성화 함수가 필요했고
요 활성화 함수로 가장 퍼퓰러하게 사용하는 것이 시그모이드 펑션이고, 요 시그모이드 펑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f' of x를 도함수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가 1차 함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되고, 그 다음에 변수가 많아지면 점점 이런 식으로 그 선형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출력이 두 개고 입력이 네 개면 그러면 이렇게 y equal ax라는 행렬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게 xi들이 많아지고 yi가 많아지더라도 결국은 이것은 선형 변환이 되고, 그러면 요 wij를 찾는 문제는 행렬을 찾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의학에서 바로 우리가 활용되는 예로 바로 적용됩니다. 그것을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게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WIJ를 찾는 머신러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요 히든 레이어, 요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 요 과정 있을 경우에 딥러닝이 되고, 여기에 쓰는 알고리즘이 바로 그 백프로포게이션 오차 역전파법입니다. 그래서 요 WIJ들을 찾는 과정이 오차 역전파법이 되겠습니다. 이 오차 역전파법 알고리즘을 소개하면, 먼저 데이터가 엄청나게 크게 있으면 그거에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한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보통은 테스트 데이터 한 20%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제 80%를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이때 학습 데이터로부터 입력과 이 관측 값을 입력하고 WIJ 그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하고요. 활성화 함수도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이나 또 요즘 많이 사용하는 렐루 펑션 같은 걸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차 역전파법을 적용하면 학습 데이터 입력층에서 학습 데이터 신호를 받으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 와 계산으로 주어진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은닉층으로 전파하고,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층으로 전해진 신호가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전파하여 출력층에서 해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때 그 원래 갖고 있는 예측, 우리가 갖는 이 그 나온 결과와 출력과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던 관측값 사이의 오차를 계산해서 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사각법을 적용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 가중치 WIJ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그 에러가 최소화될 때까지 요 4, 5, 6 단계를 이제 반복해서 적용해서 에러가 충분히 작아지면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을 멈추게 된다.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둔 테스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든 신경망 모델이 잘 작동되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숫자를 더 늘려서, 그래서 늘려가면서 점점 이제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오차 역전파법이고, 그때 쓰여지는 과정이 요 출력에서 나온 것과 정답 사이의 오차들을 이제 노름을 구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것을 푸는 것이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고,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제 업데이트 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엠니스트 사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얼굴 인식, 음성 인식 또는 할 때 숫자를 이렇게 스캔했을 때 그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게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어떤 숫자인지를 이제 스스로 기계가 알아서 해주기 위해서 이 신경망을 쓰는데, 요때 쓰는 게 머신러닝 기법이고, 요때 이제 그 오차 역전파법이 사용됩니다. 요 주소에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 mnist에서, 이 mnist 데이터는 요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얘인데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입력됐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인식하는
파이썬 코드가 이미 이 주소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새로 세이지로 짜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이렇게 짰습니다. 이 주소를 이 코드를 활용하여 실제 한번 이벨루에이트를 시켜보시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냐면, 아, 우리가 인식한 글자가 이런 식의 이제 픽셀을 가지고 그림을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걸 인식해서 실제 인공신경망을 이제 돌려보면,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를 100개 또 테스트 데이터를 10개 정도를 주고 인식을 시키는 예를 이제 확인해 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이제 짰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쭉 보시면서 이제 또 바꿔가면서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약 7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그게 그 숫자를 인식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테스트 데이터를 100개 하고 학습 데이터 100개, 테스트 데이터 10개를 가지고 한 것인데, 그때 신경망의 정확도가 70%쯤인 걸 확인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데이터 한 6만 개쯤으로 늘리고 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하면,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를 여기서 실제로 데이터 늘려서 인풋 노드 100개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여기서 지금 봤듯이 요거를 100이 아니라 3000으로 늘리고 요거를 한 만으로 늘리면 6만으로 늘리면 그럼 6만으로 늘리면 굉장히 근데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럼 만 정도로 늘리면 그러면 그 향상도가 그 저기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해봤는데 저 코드 저 알고리즘으로 6만 개 학습지 넣고 100만 개 테스트를 적용하니까 거의 95%의 정확도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글자를 보고 또는 사람이 사진을 보고 이게 누구다 하고 인식하는 것보다도 거의 더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엔리스트 데이터셋의 손글씨를 인식하는 사례를 확인하시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코드를 이제 수정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인식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여기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모모라는 뭐 지아스라는 뭐 피자가 집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나온 얘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 나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글자 인식해서 아, 이 사람이 피자 집을 찾나 보구나. 그러면 이 근처에 피자 집을 찾아야지. 그래서 내 위치 GPS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를 찾아서 그걸 검색을 해서 그래서 가게 등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평판도를 와 또 거리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아 그래서 지금부터 한 앞으로 2km쯤 가다가 우측으로 지아스라는 피자집이 있습니다 하고 답이 나오는 게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엠리스트 사례를 실제 보여드리고 이제 복습을 하고 마무리하자면, 그러면 아까 주소에서 우리가 그 자세하게 그 인공지능 또 인공신경망 그리고 또 액티베이션 펑션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펑션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에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제 썼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차 역전법을 통해서 그 정확도를 계속 높여가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액티베이션 함수도 그 함수 행렬 A를 찾게 됐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렉처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m-hmm.